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란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마도 못하네. 인내하신 우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 지시고 구원하소서.
가실 때니 날 부르소서. 견창된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열의 우리 더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물이 금보다 좋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삼키 부흥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겠다니. 예수는 할렐루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성도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대륙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부터 주여 살려주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어 이전에 행하던 주가 부터 모든 죄를 온종일 번역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랑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소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용감도 덮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복을 듣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이셨고 죄 씻어가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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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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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은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은 생명수 날 씻어 돌아가게 하시네. 내 믿음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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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같지가 내게 시스 주의 참 같지가 예수 십자가에 그댄 비로소 그댄 음식이 버린구나 그거 그대에게 하는 그건 그댄 참모지 않는다 예수의 목을로 그대 금식이 허리는가 마음속에 요란까지 대박 깨끗이 식이 허리는가 주의 수와 같은 행복을 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로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목을로 그대 금식이 허리는가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에게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성경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와 예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우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까지 갑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디 갑니까? 믿음 가지고 가는데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구원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님을 우리 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구약 전체에서 오늘 몇십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손에 이 말씀을 쥐십시오. 그 말씀을 쥐시고 이 말씀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오늘 그 지팡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6권에 기록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앗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씨를 내 심령 좋은 옥토에 심어서 날마다 은혜로 가꿉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꿉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은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류 최초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후에 하실 말씀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를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실 말씀이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희생 제물을 죽이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해주셨습니까? 아담 하와가 그 옷 입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 죽을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해입히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희생제물은 왜 죽었습니까? 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없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성경을 제가 소개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죄인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그를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희생제물에 오늘 이 피 흘린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곧 누구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1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사단이 다시 말해서 뱀이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나타난 이 뱀을 가리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원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무엇을 말합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이 마귀와 짝하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누구를 바라봅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 것은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해 입히시고 난 후부터 바로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도 피 오늘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담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였다. 예물이 정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데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본래 의로운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런 그 사람은 원래 선인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죄를 지은 아담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들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인도 아벨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 제물을 들고 나갔는데 그것이 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고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를 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해피신 후에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아담 하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아담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을 기뻐하시오. 그런데 그 짐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지어줬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으실 때에 이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 짐승을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똑같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 아버지 아담은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에 제물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복음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땅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며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며 인간의 방법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적인 것,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없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담 하바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은 바로 무엇이 묻었습니까? 온통 피로 사방 다 묻어 있습니다. 피옷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한국교회가 오늘 아벨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교회의 가장 앞에 예수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이단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는 것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름이 남습니까? 근문이 남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모든 기도 끝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축달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오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가면 아담의 모습을 봤고 아벨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흐름이 내려갑니다. 오늘 이 속에서 문제 해결받는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형 에서가 받을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둘째가 첫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복을 받아냅니다.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염소 털을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옷을 손과 목에 꾸며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27절에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을 이 야곱은 받아냅니다. 한 가지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 그 옷의 향취가 어떤 향취일까요? 바로 가죽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피냄새가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야곱이 복받기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야곱은 희생제물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밭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은혜의 소리가 나야 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전도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세상에 썩어진 것들, 이런 썩은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세상 부패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남을 죽이는 소리, 남을 시기하는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전부 부정적인 소리가 난무하는 이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처럼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축복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진동하게 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은 항상 복받기 심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모세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4가지 예수 피 하나로 14가지 축복을 받는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란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하실 말씀이 너희는 유월절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양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약 1500년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까지 약 1500년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피가 있는 것은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집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니 이 집에 너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나가면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세우신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연대는 달라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있으면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으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소개한다면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피를 볼 때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이 죽는 날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해를 바꿔버립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새롭게 쓸게 만듭니다. 새로 출발하게 만듭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15년 이 연대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연대입니다. 그 이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마감돼 버립니다. 새로 쓰여졌습니다. 내 인생에게도 이전 역사는 비포카르체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전 역사, 오늘 주전 역사, 내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에 고통받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내 속에 예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게 흐르고 있다면 오늘 나는 내 인생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에나토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달이 시작해야 첫 달이 새로 시작됩니다. 역사는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나라가 새 시대가 열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부터 피만 있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속에 당연히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껍데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계십니다. 전부 세상 걱정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14가지 유월절 양의 피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14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구원을 받았습니다.
채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유월절 약의 죽음으로 그들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 천국이라는 저 천국을 갈 수 없는 인생이 천국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하나님 도저히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여기서 약 50년 길게 잡아서 5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가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그들은 가난의 축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은 가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세 번째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길이 없어도 길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도 필요 정결하게 하나님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앞길에도 홍해바다 같은 곳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보게 되면 가족들은 밤이나 낮이나 끌려나가면 이 가족들이 생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제도가 그랬습니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 그들 자식이 한 집안에 모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노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학대를 받고 있는지, 어디 갔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정이 하나가 돼요.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반드시 이 가정은 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다툼이 없어요.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노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다시는 종살이 안 합니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항상 굽신거려야 되는데 주여 내 인생이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함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가정의 환경이 묶인 것이 없이 자유함을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믿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오늘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 문의망에 발랐던 이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430년 동안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 민족이 회복됩니다. 이 나라가 잘되고 이 나라가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 무엇보다도 선교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밑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것은 선교입니다. 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가장 축복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싸움에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군대를 바닷물속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오늘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마스터 키를 나는 오늘 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 이름 하나면 이 땅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할 수 있겠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덟 번째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머니 막 바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좀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가 떨어질 때 불기둥 옆에 세우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불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짐승들입니다. 사막에 수많은 짐승들이 불기둥에 있으니까 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막길을 갈 때 거대한 불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름기둥 세우셔서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줄 때 그늘되게 해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사실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리기 싫어도 엎드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은 그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이 영혼의 자유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는 육체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매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자유해졌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오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인생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병자들을 보실 때에 병명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내 병명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병났기를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병명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 살아납니다. 주님이 가셔서 무덤 속에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이 속은 시체에 부딪힐 때에 생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시간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썩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부딪힐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한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은 돈이라고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전까지 너희들을 부려먹던 그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너희들에게 다 주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내놓으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일을 네가 보면서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잖냐. 걱정하지 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한 번 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단 한 번 또 너는 염려해라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라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거기 하세요. 다 죽게 맡겨버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행방에 바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에 천사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양산간 이전에는 천사의 보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앞에 서 있다가 뒤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이 위험하면 앞으로 옵니다. 뒤가 위험하면 뒤로 옵니다. 항상 천사의 보호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13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굶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책임지고 그들을 불러내는 사람들은 먹이고 기르고 하는 게 책임지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40년을 걸어서도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14가지 이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물질 문제 풀어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육체 묶였던 거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린 자가 다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의 종은 입이 터지라 목이 터지라 예수 십자가만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경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시대의 산 정인 되십시오.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는 곳곳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